별로 다양한 전들이 있는데 강원도 쪽으로 가보면은 감자전 말씀하신 감자전 아니면은 메밀전. 아, 네. 메밀전 메밀전에다가 이제 배추도 올려가지고 부쳐 먹는데 네, 할게 네 그렇죠 이제 그게 경상도 쪽에 가면 아예 진짜 배추전이라고 따로 네,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전라도 쪽으로 가면 홍어를 부쳐 먹는 홍어전도 있고요. 충청도 쪽으로 가면 무를 갈아서 부쳐 먹는 무전도 있고요. 무전이요? 네, 네. 그리고 부산 쪽 동래 쪽에 가면은 무슨 파전이 있죠? 동네파전! 해물파전, 동네파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지역별로 정말 각양각색의 전들이 있어요. 하나 빠졌어요. 뭐요? 여름 전 중에 가장 품격 있는 민어전. 민어전. 민어전도 있어요. 못 먹어봤어요. 민어전은 와 정말 네 정말 너무 맛있어요. 제가 이렇게 민어전은 맛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. 한번 먹어봐야 돼요. 그 녹두는 어디예요, 녹두? 아, 녹두는 보통 이제 부침개 하면은 네. 이제 평안도 쪽으로 올라가서 돼지 기름에다 부쳐 먹던 네, 그 빈대떡.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빈대떡 하면은 광장시장으로 보통 알고 계시죠? 집에서 먹잖아요. 집에서 아니요? 빈대떡이나 그 우리가 보통 돼. 그 대부분의 전들은 기름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 같은 데다 기름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번철에 한번 칠하고 이렇게 하는데 빈대떡은 이렇게 약간 기름에 잠기듯이 굽는 게 기름 맛있어요. 맛으로. 네, 기름 맛으로. 우리나라가 전이 워낙에 발달해 있다 보니까 기름을 적게 쓰는 전, 기름을 많이 쓰는 전, 그리고 기름에 잠기듯이 굽는 전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어요.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이름이 빈대떡이에요? 전인데 왜 떡을 붙였는지 빈대를 넣어서 빈대 왜 네. 그 빈대는 아닐 텐데 네. 그 이름이 네. 이름이 그렇게 전해진 것뿐인데요. 원래 빈대떡의 맨 처음 이를 보면은 빈자병이었습니다. 네. 빈 가난할 빈자에 사람 자자에 떡병자를 써서 원래는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 녹두 재료를 그냥 쉽게 갈아가지고 불려서 갈아가지고 남아 있는 돼지 기름에 붙여 먹었던 게 네.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들을 쓰다 보니까 이름이 빈자병이라고 불렸는데 그 떡병자잖아요. 그래서 떡이라는 이름은 살아 있고 거기에다가 빈자가 이름이 구전되다 보니까 이제 빈대떡 빈자병이 빈대떡으로 네, 구전돼요. 사실 우리는 그게 다 남아 있고 이게 막 여러 가지로 혼재돼서 쓰이기도 하는 것 중에 전병 있잖아요. 지금 전병. 선병. 네. 전병은 또 그대로 그러네요. 떡병자 네네. 그대로 쓰고 이렇게 전자. 그래서 붙여 먹는, 지져 먹는 떡이다라는 뜻이고, 그래서 그건 전병으로 쓰고, 빈대떡은 네. 빈자병이 또 떡으로 바뀌어버리고. 빈자떡이 빈대떡으로. 그 얘기를 할수록.